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 요정 신동훈입니다. 리뷰 천사 천대광입니다. 이 영상은 대광이 형과 신동훈의 매우 주관적인 리뷰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 주제는 바로 사춘기입니다. 일단 사춘기의 정의를 알려드리면 그때 2차 성징이 시작됩니다. 몸에서 이제 털이 나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에 났는데? 에? 갑자기 다리 사이에서 거뭇거뭇하게 그냥 쫙 뻗어요. 심혈수가 그냥 쫙. 같은 경우는 아직도 털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아 지금도요? 네. 털이 잘 안 나요? 네. 털이 나는 부분은 사실 보호해야 될 부분들에 나는 거예요. 근데 털 난다고 보호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면에서 내가 그럼 아무리 때려도 돼? 그런 보호는 당연히 안 돼. 이게 무슨 갑옷도 아니고. 너랑 안 맞아. 네 아무튼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털이 나게 되면서 어른이 된 것 같고 선생님들이 뭐 안 두렵고. 그건 그냥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면은 이제 형은 사춘기 시절 때 첫 네. 번째 싸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싸움 없이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 너무 티났나요? 왜 사춘기 얘기하지 본인 예전 싸움. 나쁜 새끼들아 저 학교폭력 피해자거든요. 보고 있어? 쓰레 같은 놈들. 첫 번째 싸움. 어, 첫 번째 싸움. 네. 제가 이제 중2인가 중2였던 것 같아요. 학원 지하? 학원의 지하? 네. 실내 경기장이었네. 그렇죠. 약간 옥타곤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시비가 붙었죠 애초에? 이제 여자 친구들이 네. 저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오고 좀 시골이었으니까 계속 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 아 전학 온 놈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너 따라 나와라. 그래서 나 청소해야 돼. 기다리더라고 좀. 청소가 끝났는데도. 아 청소년들 착하네요. 선빵을 맞았죠 제가. 아 먼저 맞아서 건드렸네. 나를 그냥 아프지도 않고 요 느낌이었어 진짜로. 와 이제 여기서까지 이런 센처라니. 아니 뭐야? 진짜로 좀 논다는 애가 때렸는데 내가 위빙을 이렇게 싹 한 건지 모르겠는데 망했다. 유전자가 있으니까 탁 위빙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맞았어. 그래서 유전자? 탁 와사바리를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드리블을 했죠. 그만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약간 막 옷 다 찢어져 이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 상대가? 네. 아 진짜! 아 뭐야 어서 좀 부르지. 뭐 철권이야? 진짜로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한마디 했어요. 애들한텐 비밀로 해줘라. 아! 진짜로! 이 형 아직도 사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는 되게 그러면 학교 폭력 진짜 피해자라니까요. 저 엄청 맞았어요. 쓰레기 같은 놈. 대강이 형 사춘기 시절에 첫 싸움은 이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또 이제 아, 왜요? 됐어요. 더 극적인데? 지금 주제는 사춘기랑 싸움이 극적이야. 아니에요. 남성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싸우는데 저는 초, 중, 고 시절을 합쳐서 단 한 번 싸웠습니다. 그게 중학교 전학 간 첫날이었어요. 학교 짱이랑? 아니요. 되게 그냥 실없는 애랑. 아, 네. 그 당시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야인시대. 아, 바람처럼. 애들 그냥 다 미쳐있는 거죠. 그치.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치, 그치. 그때는 다 조폭이었어요. 중학생들이. 첫날에 자기 알기로 싸움이 한 20개 정도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는데, 저는 뭐 이렇게 주먹박지도 못하는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어떻게 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제 제 한문 공책을 장난친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좀 훼손을 시켰어요. 약간 너를 그냥 오빠 병신으로 봤구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형과 다르게 선빵을 딱 날렸어요. 선빵 아니면 내가 지겠다. 그래서 빡 치고 전 그 뒤로 후속타가 없었고 그 아이는 계속 저를 때렸고 제가 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맥그리거의 풀파치였는데 걔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솜사탕 이렇게 딱 맞은 느낌이었겠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자 공책 더 찢어볼래? 뭐 이런. 그 다음엔 이젠 또 이성 친구에 대해서 한창 관심이 많을 시기인데 저는 이게 또 첫 번째 연애였는데 이게 사춘기 시절 마지막 연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카톡처럼 바로바로 카톡. 문자를 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PP 시절이지. 아, PP까지는 안 갑니다. 아, 그래? 그때 이제 한메일이라고 한메일? 메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지금의 메신저 개념처럼 버디버디를 했고 저의 이제 충남 예산 시절은
세이클럽의 타키라는 걸 했어요. 그걸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던 세이클럽으로 뭐 안산방 뭐 이런 경기방 뭐 남부방 아 그런 거 진짜 좋았죠. 그래서 제가 최초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나 보기 싫은데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저의 중학교 시절 한메일이 있더라고요. 연애편지 그러면 전자러브 그렇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남중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때 학원에서 남자랑 사귀었어 그러면? 학원은 여자랑 섞이잖아요. 어, 아 학원은 다니네. 네, 학원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고백을 아 고백을 받았어요? 자. 진짜 고맙다. 이름이 예지였어요. 예지. 진짜 예지야 얼마나 후회되니. 2003년 3월 20일 날 고백하는 글. 나 너 좋아한다. 그냥 할 말 없다. 이전에 타키로 중요한 얘기는 뭐 다 했는데 이건 그 당시에 뭐야? 이게 타키의 지금으로 치면 이게 카톡의 상태 메시지죠. 내가 너의 해바라기가 돼줄게. 일종의 동은바라기. 일종 보통인가? 내 사춘기를 사랑해. 아니, 지금 연락해요 이 친구? 아, 안 하죠. 연락해봐요. 죽여버리게. 아, 왜 알았어. 사랑 사랑. 아, 아파. 2003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전날 내일 만나자라는 메일이 옵니다. 동훈아 나 예진데 내일이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알지? 빼빼로데이 물결물결 키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내일 예산 도서관 앞에서 5시 50분까지 나와라. 꼭 기둘려야 돼. 나 못 알아보면 죽는다. 세이에 쪽 보냈는데 안 들어오면 엇갈리니까 꼭 와야 돼. 알았지? 안녕. 이거 네가 썼지. 네가 너한테 썼지. 2003년이라 그러니까 네가 아이. 너한테 썼지. 큰 그림 그렸지. 마음은 10몇 년 뒤에 이야기를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아 눈물 표시 마지막 이야기. 이거는 좀 깁니다. 오랜만이지 제목. 오랜만이지. 들어볼게요 눈 감고. 안녕. 나 알지? 예지. 한동안 못 보내서 미안. 많이 바빠서라고 말해야겠지. 중이가? 어, 뭐 그렇게 바빴을까? 뭐 사업하시나? 암튼 미안하고 이응 미음 점점점 뭐 뭔데? 뭔데 뜸 들여? 있잖아. 너한테 많이 많이 미안한데. 왜 이렇게 격정적으로 가? 들어보세요. 나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말 진짜 많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눈길 가고 암튼 간에 암튼이에요 등. 등. 암튼 간에 진짜 걔 많이 좋아해. 너랑 사귀면서 걔 좋아하면 너한테 정말 미안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글이에요 글. 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헤어지자. 많이 많이 미안하고 나 아직도 매일 보내고 받고 하는 사람 너밖에 없는 거 알지? 헤어졌다고 서먹거리는 사이 되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 뱌뱌야. 아 근데 이 친구 싸게 보이네. 못된 년이네. 아니 글 보면은 아 그래요. 아니 뭐 사람 뭐 남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귀고 있는데 다른 남자 좋대. 눈길이 간대. 우리 헤어지제. 1년 넘게 만났는데 실제로 만난 게 한 10일도 안 돼요. 아니 그만큼 다 메일로 연락을 하고 아 1년 넘게 네. 사귀었는데 실제로 만난 건 10일 정도였다. 네, 그렇게 해서 서먹거리는 사이가 되지 말자던 이 메일을 마지막으로 메일이 없더라고요. 서로 주고받은 메일.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어디에서도 말했던 적이 없어서 이 예지라는 친구가 지금 진짜로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의 저 사춘기 시절 유일한 연애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사춘기 시절 사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나는 사랑 얘기 안 해? 얘기 해왔지 않았어요 지금? 몰라? 아까 했... 안 해! 했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사진! 네. 아 저 사진이 별로 없어서